난 유패라고 함! 난 유패라고 함! 예. 택배가 또 왔어요. 일단,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김민성님께서 이제 저번에 저한테 그때 EMEM을 아마 보내주셨던 분이었나? 아닌데. 아, 맞을 겁니다. 아닌가? 내 머리가 지금 통통, 머리를 잘라봤어. 내 머리 갑자기 기억이 단절됐어. 왜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어쨌든 네, 저한테 이제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할리갈리 이제 여 박스에다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편의점에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직접 이제 박스를 네, 구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아,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일단은 자를 방법이, 네, 손을 자르면 또 이제 개상하게 자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칼로 잘라야겠네요. 내가 칼이 있구나. 이런 건 칼로 딱 잘라줘야죠. 제가 원래 칼 같은 건 잘 안 쓰는데. 영상상에서. 어? 아니, 아니, 어, 됐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잘라주고, 어, 내 칼 앞에 테이프가 붙었어. 난 테이프 붙는 거 싫어하는데. 어, 이렇게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어, 그렇지. 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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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너무 꽉 붙여졌다. 이게 택배할 때 이제 없는 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네요. 아닌가? 어, 이거.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요번에 대신에 이렇게 적게 보내주셨어요. 다행히도 아, 정말 다행이에요. 네, 보통 원래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뭔가 또 많이 붙여주네. 아, 그럼 이거 이분이 이미 보내준 거 맞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체 또 뭘 보내주셨는지 한번 이렇게 또 네 추리를 해봅시다. 오늘 이제 추리하기 참 좋은 분이 이거 보내주시는 게 참 추리하기 참 좋다니까요. 유패님 같은이라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얼굴을 이분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유패님 같은이라 지금 써있는 거고요. 뭘까요? 셋! 맞네! 크리터 보여주시고 그랬던 분! 그때 눈 세 개 있어가지고 나한테 안티팬이라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아... 메타모르포트로 보내주셨네요. 이게 유패님 같음이야? 한참 고맙습니다, 김민상님. 내 얼굴 보셨는데 저렇게 보내주시냐. 그리고 이제 오토라이즈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럼 이제 오토라이즈 카드 중 하나겠죠? 읍스 오토라이즈 메테오 버스터 드래곤이구나. 아 일단 이게 오토라이즈 네 오토라이즈인데 아 뜨겁다 그 뜻인가? 에이 일단 그거고요. 이거는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뭔 카드일까요? 오 전영아 블루세일은 네 세디오스 실크네요. 골드 시크네. 오 이 카드 자체는 구하기 쉬운데 이거 시크 자체는 약간 좀 구하기가 좀 힘, 네, 좀 거시 아니 좀 거시기인데 좀 힘들죠? 야, 그거 사투리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 이런 걸 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이제 이렇게 골드 시크는 해당적 구하기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오 뭐라 쓴 거지? 영양이? 냥이? 저기는 우리 미래 말하는 건가? 미녀 여기 봐주세요 미. 잠깐 흡칫해줬다. 뭘까요 영양이? 고양이 같은 카드인가? 아 신령 영양 라그나즈 아 영양이가 영양이 그거야? 개그 오지네. 개그 오지는구만.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거 말고는 이제 지금 딱 이제 좀 좋게 보여주는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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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카드 디구만. 아니네 디디디 쌍용아 칼리유가네. 필요 없어서 보내줬나 보구만. 필요 없어서 보내줬나 보구만. 네 일단 감사하고요. 개벽 개 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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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씨 개벽이 이게 아 깜짝이야 씨 개벽이 그 개벽인 줄 알았네. 에메랄. 에메랄? 진짜? 에메랄, 에메랄? 에메랄? 진짜 그 에메랄이야. 와, 이거 낚시여서 와, 설마 진짜 에메랄도 비슷한 카드인 줄 알았지만 진짜 에메랄이네. 아, 맞다. 이분한테 에메랄 보여준다 했었지. 그 심지어 에메랄 시크예요. 오, 상태도 좋구만. 와, 감사합니다. 오! 에메랄이야? 이야, 어, 이건 또 없네요. 뭘까?
우와! 버디스트먼 오파만, 오핀이야! 오파빈이야! 나 저 이거 못 뽑아가지고 살려고 했다, 이만.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못 뽑아서 살려고 했거든요? 역시 김민성님, 제 마음을 아주 알아주시는구만. 역시 제 팬들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니까요. 아, 감동. 오, 에메랄이구나. 오, 어? 뭘까, 이건? 일단 여기가, 다가스탈 싱크론이라는데요. 아, 아닌가? 가스타 싱크론이라는 거거든요? 니가스탈 싱크론이라도 다 가스타 싱크론인 것 같은데. 아, 다가스타네. 그냥, 지우다가 그냥 가스타 쓴 거구나. 다이가스타 가르도스라는 카드구나. 이게 짤이 예뻐서 좋아요. 이게 짤이 예뻐서 좋아요. 네, 일단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건 상태 왜 이렇게 안 좋냐? 공격력 보소라? 공격력 보소? 공격력? 공격력? 상태가 레드 데모즈 드래그라. 상태 봐. 상태 봐. 와, 공격력 상태랑 공격력 보소. 그래, 공격 3000이네. 어, 이거 또 없네요. 뭐지? 아, 무사신이 아마테라스구나. 이게 또 소재 제거, 이게 또 이제 뭐 EMM에도 가끔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테라스. 그리고 유페님이 없는 거. 유페님이 내가 없는 게 있어? 내가 없는 게 있어? 아, 마제 스펙터 캣. 아닌데. 있는데. 있는데. 우리 미 있는데. 우리 고양이 있는데. 미! 여기 좀 봐주세요. 미! 난 옆모습만 보여준다. 역시 우리 미 시크해. 네, 일단 이게 캣을 이제 구했어요. 저번,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박스에서 이제 새로 나왔고요, 캣이. 어쨌든 이거 캣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가 지금 마제스펙터 또 맞추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두 개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EM EM 뭐 히그룸이라려나? 데모니터군, 내 상상을 초월했어. 내 상상을 초월했어. EM EM에 데모니터가 들어가다니 대단하구만. 여기서 또 이제 집어넣는 게 귀찮았나 보구만. 나 죽다 살렸군. 내가 이번 저번에 19장 리빙을 샀는데 또 리빙으로 보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저거 없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어? 아, 여기서 또 이제 좀 집어넣기. 아,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네. 어? 오, 연옥의 함정 속으로. 오. 오, 제가 이거 좀 구하고 있었는데. 오, 감사합니다. 오, 연옥의 함정 속으로라. 크. 또 이건 뭘까요? 하? 금지? 전사의 자비? 어머, 내가 저 금지를 얻다니. 네, 요즘에 또 금지를 다 팔아가지고 누가 또 금지 또 필요할 것 같대 가면서. 어우, 천사잡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토네이도 닷! 설마 마제스페트 토네이도 그 말하는 건가? 역시나 마제스페트 토네이도. 토네이도 닷! 닷! 네, 이렇게 해서 떠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데모니터 EM이면 대체 뭔 뜻일까요? 이건 뭔 뜻일까요? 나 도통 이걸 이해할 수 없어. 유펜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뽑은 카드, 뽑은 이제 박스 영상 보시는데 캐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요번에 캐스를 좀 사가지고, 네, 어떤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캐스 많이 얻어가지고, 네, 지금 캐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에메랄. 오, 에메랄. 제가 이거 에메랄 또 하나가 얻은 거 그때 아마 얻은 게, 오. 제가 또 하나 얻은 걸 그때, 어디 좀 급한데 써여가지고 아까 좀 누구한테 좀 뭐였더라 팔아버렸는데 다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제가 좀 약간 좀 제가 그때 거래 거파해가지고 그때 EMM 그때 제가 이제 산다고 했을 때 거파해버렸잖아요. 죄송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EMM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 그때 EMM 다이가스 템이라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거래만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거 네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에메랄이고 네, 상태까지 좋고요. 아 이거 굳이 이런 거 보낼 필요 없는데. 여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오파비니아 이건 시크가 아닌데도 정말 감사한 게 지금 제가 이거 그때 못 뽑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따로 사야나 말까 고민했는데 네, 이거 한 장 보여준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옥의 함정 속으로도 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긴 근데 누가 좀 많이 보내주는 바람에 그리고 이걸 왜 보내주셨는가. 필요 없어서 보내준 것 같지만 넘어갑시다. 개벽낚시 개쩔었어. 나 이거 순간 오늘 제목을 개벽낚시라 쓸 뻔했어. 이거 아마테라스도 이거 시크 정말 감사하고요. 상태 질이고요.
오뜨아이즈 아뜨가 뜨가 오뜨아이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왕 이제 블루세이드스도 이거 시크 정말 감사합니다. 라그나제로리 이게 영양 이게 신장 영양이가 영양이라 불리는구나. 나도 이제 영양이라 부를까.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닷 바로 할 수 있었죠. 이거 유페닝 같은 거 대체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맨날 이렇게 이런 카드를 저한테 보내주는 걸까요? 왜 제 얼굴에 또 저렇게 할 거야? 그리고 천사의 자비 오늘 히든 카드. 오늘 제목에 이제 천사의 자비랑 오늘 제목을 천사의 자비랑 그리고 이제 에메랄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천사의 자비랑 에메랄 이거 오늘 이제 에메랄 안 보내줬으면 이제 개벽 감정이라 쓸 거라 했는데 오늘 이제 에메랄에 천사의 자비 보내줬으니까 오늘 제목 이거 두 개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리빙 데드 이거 내가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제목 이거 뭐더라 저기가 이제 뭐였다 내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보내드려야 해서 제 이제 그 썸네일에 보내드려야 해가지고 계획대로 천사의 자비 에메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가스타 네 가르도스 여기 애가 예뻐가지고 짤이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또 팬분께 받아들인 네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박스 카드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제 에메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에메랄을 이제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여러분한테 안 말했지만 제가 에메랄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에메랄 풍경이 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얘네 어찌가 피를 갚아야 할지는 뭐야. 네 어쨌든 지금 잘 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때부터 영상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할리가리를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뭔 소리야. 아 맞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좋은 카드다. 천사의 집에는 아무개다. 천사의 집에 아무개만 새로 맞춰가지고 천사의 집에 집어넣을까. 어쨌든 끝.